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관광지부터 맛집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여행 코스 계획하기 힘드시죠? 특히 세계 3대 도시인 도쿄처럼 먹을 것, 볼 것, 즐길 것 많은 대도시들은 더욱 그러한데요. 이번 영상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도쿄 3박 4일 추천 여행 코스 영상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째 날 아침 일찍 아사쿠사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위해 찾아간 곳은 동네 소바집 야마다야. 자판기 주문 형태이고 노부부와 딸이 운영하는 동네 맛집이에요. 서서 먹는 곳으로 나왔지만 다행히 카운터석이 있어요. 추천받은 게소튀김소바는 오징어다리 튀김소바로 소바와 육수의 맛을 더해주는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아침을 해결하고 도쿄 대표 관광지 아사쿠사 센소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오토리 신사. 11월에 토리노이치 축제가 열리는 신사로. 축제 기간이 아니지만 기도를 드리러 오는 현지인들도 있고 내부에는 예식을 드리는 커플도 있었어요. 마침내 잘 꾸며진 센소지 정원에 도착. 애군을 씻겨주는 물과 연기 의식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너무 많은 인파로 앞으로 가기 힘들었어요. 유명 관광지는 역시 듣던 대로 인산인해였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할수 있는 장소로 괜찮았어요. 센소지를 나와 나카미세돌이라는 상점가는 각종 기념품과 음식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선 곳으로 이곳 또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걷다가 마음에 드는 전통 음식도 먹어보세요. 저희는 사람들이 줄서 있는 모습에 혹하여 딸기 모찌를 먹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라멘 맛집 요로이야에 갔어요. 요로이야는 흔한 돈코츠라멘이 아닌 쇼유라멘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특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쌍란을 올려주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같이 먹은 교자도 육즙도 많고 맛이 좋았어요. 일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를 봤으니 이번엔 현대적인 긴자 거리로 갔어요. 긴자식스에 갔어요. 다른 백화점에 비해 좀더 세련되고 특히 도쿄 시내를 볼수 있는 공중정원이 있어 좋았어요. 날이 덥기도 하고 첫날부터 가맹군을 해서 생맥주 한잔하러 찾은 곳은 야이온 비어홀. 생맥주,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빈티지 스타일의 비어홀이에요. 특히 이곳에서는 삿포로 크로라벨을 꼭 맛보세요. 큰 잔보다 완벽한 맛을 위해서는 작은 잔을 추천받았어요. 일본에서 마신 생맥주 중 가장 맛있었던 삿포로 크로라벨. 하루 일정을 끝내고 동네 온천 목욕탕에서 목욕으로 마무리. 7은 오유라고 하는 오래된 동네 목욕탕으로 시설은 노후되고 작았지만 일본 로컬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목욕을 마치고 첫날 저녁 만찬은 유명 맛집이 아닌 동네 이자카야를 가기로 했어요. 큐마치라고 하는 곳으로 사시미부터 시그니처 가마솥밥까지 다양한 안주와 식사,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동네 맛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일본은 유명 맛집보다 다양한 안주를 먹을 수 있는 동네 이자카야가 저녁 식사하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불러 소화를 시키러 돈키호테 아사쿠사점에서 기념품 쇼핑. 위치가 아사쿠사여서 그런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냥 자기 아쉬워 숙소 근처 밤늦게까지 하는 몬자야끼 집을 찾았어요. 몬자야끼는 오코노미야끼와는 다르게 양배추 반죽에 원을 만들어 반죽을 부어 넓게 펴서 먹는 음식으로 도쿄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해요. 보기와는 다르게 고소한 맛으로 야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날은 아침 일찍 디즈니랜드로 출발해야 해서 편의점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했어요. 일본에서 편의점 음식은 다양한 빵과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커피도 꽤 괜찮은 맛이니 드셔보세요.
셋째 날은 오래된 일본인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고 근교 여행을 떠났어요. 도쿄에서 후지사와역에 내려 에노덴을 타고 처음 간 곳은 에노시마. 섬인데 육로를 통해 들어가 등산하듯 올라가요. 에노시마 안에는 신사동굴 수족관 등 구경할 게 많지만 섬 안에 마을을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특이한 데님 아이스크림도 파네요. 언덕 위에 위치한 사원에는 있는 무병식제 기원의식, 돈을 물에 씻어 던지는 의식까지.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의식 참 좋아하죠. 아까 걸어온 다리가 까마득히 보이네요. 멀리 보이는 후지사와시 바다. 에노시마에 두 가지 명물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문어전병이에요. 문어다리와 밀가루 반죽을 압축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드는 음식으로 대왕전병도 있으니 드셔보세요. 점심을 먹으러 에노시마의 또 다른 명물인 시라스동을 먹으러 갔어요. 시라스는 작은 멸치류로 에노시마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시라스동을 안주로 먹는 생맥주 맛이 끝내줍니다. 돌아오는 다리 위에서 멀리 보이는 후지산이에요.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니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멋진 후지산을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리를 건너 히가시야마 해수욕장에 잠깐 들렀어요. 검은 모래사장이 특이한 곳으로 여름철 일본 현지인들의 피서지로 인산 인해를 이루는 곳이에요. 이날도 날이 흐리지만 간간이 서프보드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에노덴을 타고 슬램덩크 성지인 코코마에역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이사이로 느리게 지나가는 에노덴은 창밖을 구경하는 재미로 서서 가도 힘들지 않게 느껴져요. 어느덧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바닷길을 따라가는 기차는 힐링 그 자체네요. 드디어 슬램덩크 배경지 가마쿠라 코코마에 역에 정차했어요. 이곳은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많은 관광객이 내려요. 동네 노인분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와중에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모여듭니다.
그래도 도쿄 시내만큼 사람이 많진 않고 해안가 배경으로 지나가는 기찻길은 잠시나마 슬램덩크 추억에 빠지게 합니다. 최종 목적지인 가마쿠라에 가기 전 고쿠라쿠지라는 작은 사원에 들렀어요.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의 배경지가 된 시골마을 역이에요. 시골마을 역과 아기자기 작은 디저트샵들로 걸어다니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마쿠라역에 내려 코마치도리에 갔어요. 가마쿠라에서는 코마치도리만 둘러보고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여유가 있으시면 도쿄 시내에서 벗어나 근교 여행 에노시마부터 가마쿠라까지 에노덴으로 여행해보세요. 마지막 날은 오사카로 떠나기 전 쇼핑하는 날, 10시에 오픈하는 바이게츠라고 하는 소바 우동 식당에서 브런치를 했어요. 이곳 또한 아사쿠사 한라가의 유명 소바 우동 맛집으로 직접 제면하여 쫄깃한 면발에 구수한 쇼유 맛이 좋은 우동은 아침 식사로 완벽했어요. 아침을 먹고 야구용품 쇼핑을 하러 도쿄돔으로 갔어요. 원래는 미즈노 본사를 가려고 했는데 일본 현지인 추천으로 베이스맨이라고 하는 전문점을 찾아갔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야구 덕후 같은 점원분들이 여러 용품을 해박한 지식으로 잘 추천해줘요. 한국보다 저렴하니 야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보세요. 이제 도쿄 젊은의 거리 패션의 중심 하라주쿠 구경해보실까요? 예전에는 한적하게 트렌디한 샵들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 구경이 전부네요. 트렌디함을 느끼기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어른들 쇼핑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해 하라주쿠에 있는 캐릭터샵 키디랜드에 갔어요. 이곳도 사람이 많기는 마찬가지, 4층까지 다양한 캐릭터용품을 판매하는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하라주쿠 인파에 지쳤으니 일본 대표 음식 스시를 먹으러 츠키지 시장을 갔어요. 오늘의 현지인 추천 맛집 이타도리 별관으로 갔어요. 시장 가게 사이 통로에 숨은 스시 맛집이어서 찾기 힘들 수도 있으니 간판을 잘 보고 가세요. 구력이 느껴지는 셰프의 스시 맛은 정말 일품입니다. 아이들은 세트로, 어른들은 단품으로 주문해서 먹었어요. 3번 나무 2つ. 자, 먼저 중トロ イカとエビですね. 빠질 수 없는 생맥주까지 푸짐하게 먹고 2만엔이라니 아신비짱입니다. 이상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쿄에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부터 기차를 타고 떠나는 한적한 근교 여행, 그리고 가족 모두를 만족시키는 디즈니랜드까지 빠지지 않고 돌아보는 3박 4일 여행 코스 영상이었어요. 유명한 미슐랭 맛집부터 역사를 자랑하는 현지인 추천 동네 맛집까지 빠지지 않고 둘러보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오사카 추천 여행 코스 영상도 업로드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